자,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어 파트 팝 퀴즈 간단한 거 풀어보는 숙제가 있었네요. 86조. 제가 본문 심화 드렸죠? 안 드렸나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와 보기가 왔도록 데이타임, 나이타임이니까 possible, impossible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낮 시간, 밤 시간이니까 가능한, 불가능. 서로 반대말 관계를 짝지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주어진 철자로 시작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문장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Is the chief engineering. Okay, my father works hard as the chief of the engineering section. 두 번째 문장 완성시키면 agriculture, industry. Agriculture is the chief industry in this country. 자, 이 문제는 왜 냈냐 하면 chief의 다양한 뜻을 알고 있고 그것이 문장 속에 사용됐을 때 해석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오케이, 첫 번째 문장 뜻은 뭡니까? 예? 오케이, 전체 문장의 뜻은? 응? 처럼? 오케이. As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문장의 뜻은? 애그리컬처가 뭔 뜻인지 모르고 있죠. 애그리컬처는 this world? this century? 이 나라에서 this country? 이 나라에서 agriculture, 농업, industry, 산업. 자, 그래서 chief의 두 가지 뜻. 자, as부터 먼저 하면, as는 as tall as you, 뭐뭐처럼, 뭐뭐만큼. 그 다음에 전번에 수업했습니다. 얘가 because의 뜻도 있다. 주어 동사 가질 수 있는 절이고요. 접속사고요. 그래서 because 대신에 쓰는 as. 이걸 보고 reason의 as라 합니다. 이유의 as. As I was tired, I didn't go shopping. 피곤해서 because I was tired, I didn't go shopping. 그 다음에 세 번째 when이나 또는 while. As I was a child, I liked it. 내가 어린이였을 때는 그거 좋아했었어. 네? When I was a child, 해서 시간에 time as, reason as,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 뜻일 땐 뭐뭐로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뭐로서. yes는 이 뜻일 때 벌써 얘기해 준적 있어. 언제 얘기했었냐? been on to 하고 또뭐 했지? been on for 했고 또 been on as been on to 하면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been on for 하면 뭐뭐 때문에 잘 알려져 있다고 been on as 하면 뭐뭐로서 잘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s는 뭐뭐로서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뭐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뭐의 엔지니어링 부서의 엔지니어링 섹션의 치프로서 그래서 최고 책임자로서 라는 뜻에 여기에 치프는 책임자 대장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명사고요. 여기에 치프는 동사가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명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chief는 무슨 뜻이냐면 주요한 이런 뜻입니다. 형용사입니다. 이번에 chief. 그래서 농업이 주요 산업이다. 이 나라에서는 agriculture is the chief industry. 그래서 chief의 두 가지 뜻, 형용사로서는 어떤 중요한, 주요한, 메인이 되는. 여기 뭐 이때 chief는 메인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Agriculture is the main industry in this count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영영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 읽어볼까요? 푸드 that has not been eaten after a meal. 그럼 얘는 밥이 뭐겠어요? Leftover. 오케이. 좀 이따가 food that has not been eaten after a meal 해석해 주시고요. 요 녀석 그 시제니까 네 가지 중에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이거 that 여러 가지 that 중에 뭐 하는 뜻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a short period supply It stopped. A short period when the electricity supply stopped의 답은 블랙아웃이다. 오케이, 답은 다 맞았고요. 이 부분도 해석해 주시고요. 뭐 supply 뜻이 뭔지 찾아봤겠죠. period 뜻이 뭔지. when은 여러 가지 when이 있죠. 지금 네가 배운 when은 총세 가지 정도까지 배우지 않았나? 셋 중에 뭐 하는 녀석인지. 자, 그러면 food that has not been eaten after a meal. 해석하면 뭐예요? 그렇죠. 이런 뜻이죠. 그럼 that은 뭐 하는 녀석이겠다. 여러 가지 that 중에서. 그렇죠. 관계사죠.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건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하면 생략할 수 없죠. 주격 관계 대명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는 현재 완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요렇게 쳐다보고 한마디 할수 있고 요렇게 쳐다보고 한마디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를 만족시키냐? has plus pp를 만족시키니까 현재 완료죠. 그 다음에 뒷부분, 이 부분은 뭐를 만족시킨다? p plus pp를 만족시키니까 뭐라고 부르겠어요, 여기는? p plus pp. 수동태.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 완료 시제인데, 뭐뭐를 현재 완료적으로 했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현재 완료적으로 되어졌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써야 되는 게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뭐 경험이라고 봐도 되고 뭐 결과라고 봐도 되고 칼로도 못 썰듯이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식사 후에 먹어진 적 없는 음식을 남은 음식이고 leftover죠. 네, 그 다음에 피리어드의 뜻은 기간이죠. 그 다음에 서플라이의 뜻은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지금은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당연히 명사겠죠. is stopped 부분이 동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명사로서의 뜻은 뭐다? 공급. 동사로서의 뜻은 겠죠. 그 왜는 뭐한 놈일까? 자, 얘는 요구하는 녀석이고요. 뭘 하면서 배웠냐? 관계 부사라고 배웠어요. 얘는 관계 대명사고요.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관계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은 기간인데 어떤 전기 공급이 멈춰진 짧은 기간은 정전 블랙아웃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관계 부사다. 의문사 언제 할때 when 아니고요.
누가 뭐뭐 할 때, 의 왜는 뭐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접속사도 아니고, 관계 부사라고 하는 녀석. 얘도 관계사고, 얘도 관계사고, 하는 이는 다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관계사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고, 여기는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데, 어떨 때 관계대명사 쓰고, 어떨 때 관계부사 쓰는지는 나중에 관계사 문법 자세하게 정리할 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뭘 배웠냐? 알고 있음 표현하기 배웠습니다. 내가 들어본 적 있어. I've heard that 다음에 완벽한 문장을 쓸 수도 있고, 그냥 난 그거 들어본 적 있어 할 때는 I've heard about it이나 I've heard of it 이런 거 쓴다 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은 that 절을 I've heard that 생략할 수 있고요. 겉만 드는 대신에 목적어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생략할 수도 있고 I've heard of it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뭐 I understand that이나 I know that이 좀더 많이 쓰인다 했어. I know that 이런 것도 쓸수 있다 했고요. 그다음에 뭐 find out 이런 것도 쓸수 있다. find out that figured out that. 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랍니다. 이거 뭐 문법이야? 그래서 바르게 고쳐서 A가 하는 말. The famous actress. 그랬더니 I've heard that too. 그래서 his mother is a famous actress라는 소식이 A에게 새로운 소식인가요? B에게 새로운 소식인가요? 아니죠. 둘다다 알고 있던 사실이죠. 됐습니까? 뭐 이건 문법도 아니고 뭐 have 플러스 PP를 써야지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고 현재 완료 시제고 완료형 계속 결과 중에 뭐였더라? 경험이죠. 난 들어본 적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대선 전부 다, 아, 전부 다가 아니군요. 얘는 생략 가능하지만 얘는 뭐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 얘는 지시 대명사죠. 지시 대명사 대선 생략할 수가 없죠. 접속사 대시 목적어를 끌고 다닐 때는 생략할 수 있지만. 그리고 이 I've heard that too 할때 대신 이걸 잡아온 거죠. I've heard that his mother is a famous actress too. 나는 그의 어머니께서 유명한 배우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어. 나도 그 소식 들어봤어.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였냐? Don't forget to do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다음에 remind you 하고 that 완벽한 문장. 너에게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야 한다라 는 거. that remind you that 절은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 차이점이 있고요. Don't forget to do는 그냥 to 부정사라든지 이런 거 쓰면 되고 remember to do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A하고 B가 하는 말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A가 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Your umbrella. 오케이. 그래서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입니까? Is it going to rain this afternoon? 그랬어. 좀 이따 it을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는지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맞아. Yes, it is going to rain this afternoon. Don't forget to bring an umbrella. 그래서 너의 우산 챙겨가야 되는 거 잊지 마라. 이거 바꿔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 한번 해볼까요? Don't forget to bring your umbrella 또는 umbrella 또는 You should 정도 넣어주는 게 좋겠죠.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bring your umbrella. 예, remind를 사용했을 때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지만, Let me remind you 하고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했으니까 you should bring your umbrella 이런 표현으로.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bring your umbrella. 얘도 마찬가지. 얘요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 생략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겉만 드는 대시고 리마인드의 목적어를 충족합니다. Let me remind you, you should bring your umbrella. 됐습니까? 리마인드의 뜻이 뭐라고요? 리마인드의 뜻이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리마인드 A, B 이런 구조로 사면 A에게 B를
다시 한번더 기억나게 해줘. 상기시키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할 차례군요. 그렇다면 종이. 몇 과지? 7과인가? 7과 맞아요? 셔플 풀려 있지? 여기 아닌데. 뭐 아닌 것 같은데. 7과 맞아요? 7과 대화 맞잖아, 그러면. 7과 대화. 맞네. 맞는데 왜 아까 나안 보였지? 마음이 급했나? 자, 일단 빈칸 채우기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와 거리 대화입니다. 일단 보이가 뭐래요? 'I'm heard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Yes, that's right. She's my favorite actress'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의 반응이 Who is she? 그랬더니 걸의 반응이 Jupiter. Okay, Miranda Kim. She played the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그랬더니 보이가 Okay, I can't wait to see her.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끊어있게 하면 뭐 특별히 끊어있게 할건 없겠죠. 뭐이 정도 끊으면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것 일단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I've heard that 뒤에 뭐가 와야 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시제는 무슨 시제이지만 여기서는 중1 때 배운 그 시제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hat's right. 뭐 Tha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She's my favorite actress. 특별한 건 없죠? Oh, who is she? 미라나 킴. 뭐 She 대신에 She 자리에다가 Your blah blah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she played 뭐 play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play의 뜻을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죠. 뭐 play soccer 할때 play의 뜻이 있고 play the piano 할때 play의 뜻이 있고 지금 이 문장 속에 play의 뜻이 있죠. She played the chief scientist. 그리고 중요한 단어였던 chief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에서 in the movie Jupiter 전치사 in을 넣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표현 하나 보이는데요. I can't wait to see her. 그래서 이게 뭐 표현한다면서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표현하기니까 이거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 한번 복습 차원에서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고요.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중에 to가 있는 뭐가 있었는데요. 2가 똑같이 들어가 있는 어떤 표현이 있었는데 그때 2가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는 뭐 여기 일단 해석은 영화 배우가 우리 학교로 올 예정이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거 생긴 건 무슨 시제라고 부른다? 언제 무슨 형, 현재 진행형이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상황이다? 올 예정이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이건 엄밀하게 문법적으로는 명칭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뭐를 표현할 수 있다? Planned future. 됐습니까? Planned future가 무슨 뜻이겠어요? 계획되어 있는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면 또 A movie star is going to come. 을 쓰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면 일단 길어지기도 길어지고요. 됐습니까? 진행형으로도 얼마든지 가까운 미래에 계획되어 있는 near future에 planned future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올 계획이다, 올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학교로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 to 왔죠 뭐. 우리 학교로 영화 배우가 올 예정이라는 것을 들었어. 발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첫 번째 조건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that. 다른 말로 겉 만드는 대시였고 이것만으로는 생략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두 충족된 건 아니죠. 두 번째 조건 목적어. 겉 만드는 대인데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있다. I've heard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s right은 상대방의 한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왔습니다.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is right. 영화 배우가 우리 학교로 올 것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다. 그거 맞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s my favorite actress. 그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야. 그녀는 내 최애 배우야. Who is your favorite actress? 네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 배우가 누군데? Who is your favorite actress?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She's my favorite actress. Oh, who is your favorite actress? My favorite actress is 미란다 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미란다 킴이야. 미라나 킴 played the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그래서 영화 주피터에서 최고 책임자 과학자 역할을 뭐 했었다? 연기했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played 대신에 그러면 뭘쓸수 있다? performed 좋고요. acted. 저 perform. She performed the chief scientist. She acted the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영화 주피터에서 최고 과학자 역할을 연기했었다. 와우, I can't wait to see 미란다 킴. 이거 해석하면 나는 그녀 보고 싶어서 오케이, 그래서 안 기다리고 집에 가서 가버리겠다는 얘기죠. 빨리 보고 싶다라는 이거 뭐 표현하기? expectation 표현이죠. 그쵸? expectation. expectation이 그럼 뭘까? 기대 표현이죠. 됐습니까? 기대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I can't wait를 쓰면 뒤에 to 부정사를 쓸수 있다. I can't wait to see her. 근데 I can't wait to see her 하고 같은 표현 와, 혹시 기억나는 거 없나요?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Look forward to. 기대하다란 표현입니다. Look forward to. 근데 조심해야 될게 얘가 뭐다라는 점입니까? 전치사 2라는 거.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나는 그녀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뭐 이외에도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얼마든지 있겠죠. I really want to see her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I really want to see her. 정말 그녀를 보고 싶어. 됐습니까? I can't wait to see her.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I really want to see her. 기대 표현. 됐습니까? 이외에도 뭐 I'm excited about seeing her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Be excited about 신난다 그녀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얼마든지 기대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 간단하게 뭐 살펴봤고요. 또 기대 표현도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전체 내용 파악. 일단 남자애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음을 얘기했는데요. 어떤 유명한 영화 배우가 학교로 올 예정이라는 사실을 I've heard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걸의 반응으로 봐서 자, 걸도 알고 있던 사실인 거야? 새로운 사실인 거야? 이미 알고 있던 소식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I know that.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나도 알아. 그 말이 옳다라는 말이 있고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 온다라는, 올 예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 배우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다라고 얘기하고, 그렇다면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누군지 물어보면 올 사람이 누군지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란다 킴이 올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미란다 킴의 필모그래피를 얘기해 준 거죠. 그렇죠? 필모그래피 출연한 영화의 목록 이런 걸 필모그래피라 그러죠. 그래서 미란다 킴 필모그래피 중에 뭐가 있는데, 더 무비 주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롤을 맡았습니까? 롤이 뭐였다? 롤이 더 치프 사이언티스트. 롤의 뜻이 그래서 역할이죠. 됐습니까? She played the role of the chief scientist in the movie Jupiter. 됐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보고 싶다. 자, 빨리 보고 싶다 얘기했는데, 뭐 여자애도 당연히 이거하고 다른 감정일까요? 같은 감정일까요? 같은 감정이겠죠. 둘다 I can't wait to see 미라나 게임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봅시다. 에이, 그래서 자, 여기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뭐 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이래죠. 뭐한 영화 배우가 생긴 거 오는 중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 예정이라는 거 어디에? 우리 학교에.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That Who is coming? coming Where? To our school. 됐습니까? 겁만드는데 생략 가능. 들어본 적 있음 표현. I've heard that a movie star is coming to our school. 그랬더니 이게 누가 하는 말이더라? 보이가 한 말이었더라? 거리 한 말이었더라? 보이가 한 말이죠. 거리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네 말이 맞다라고 한 다음에 정보를 뭐 다른 안 풀고 오는 사람이 지가 제일 좋아하는 여배우란 얘기까지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네 말이 맞다. That's right. She's my favorite actress. 그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누군데?를 그녀가 누군지 묻고 있죠. 누가 하는 말이더라? 보이가 하는 말이죠. 보이가 뭐라 그래요? Who is she? 했더니 그냥 이름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뭐 했다? 연기했었대죠. 무엇을 연기했대요? 이거 사이언티스트. 어디에서 연기했대요? 그 영화 주피터에서. 됐습니까? 어디에서니까 거기엔 전치사 붙여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다? 미란다 킴.
She played what? Where? In the movi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누가 한 말이더라? 거울이 한 말이고 다음은 보이가 말하는데 기대 표현하는 거죠? 됐습니까? 빨리 보고 싶어 못 견디겠다. 어? I can처럼 들려. I can't wait to see her. 바꿔 쓸 수 있는 것 중에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her.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이렇게 만나봤고요. 그 다음 녀석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커뮤니케이트 할 차례고요. 뭐하고 뭐가 섞여서 나올 거냐 하면 알고 있음 표현과 그 다음에 당부하는 표현이 아 미안합니다. 저 그러니까 이번엔 당부하는 표현만 나오겠죠. 뭐 하는 거 잊지 마 이거 됐습니까? To 워먼과 맨의 대화입니다. 자, 근데 워먼이 excuse me 하는 걸로 봐서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인 거야? 처음 만난 사이인 거야? 처음 만난 사람인 거죠. 서로 초면인 어떤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자가 뭐라 그래요? Hey, excuse me.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뭐 장소가 대충 어딘지도 보이고 워먼이 뭐 하는 사람이고 맨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대충 감이 오죠. 그랬더니 맨의 반응이 Yes, it was really delicious. Okay, 그래서 손님인 아니다 직원인 워먼이 계속 얘기합니다. 뭐래요? Okay,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Take the leftover 셀 수 있다 없다.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그랬더니 손님인 맨이 Yes, please. 그랬더니 직원이 워머니 hey,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볼 건 Excuse me와 Excuse me의 차이점에 대해서 전에 얘기한 적 있죠. 됐습니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은 원래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문법적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근데 대화체이기 때문에 Are you finished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 있습니까?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그래서 Be finished with이라는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Be finished with 뭐 해석하면 뭐 식사 다 하셨어요. 당신은 식사를 다 하셨나요? 마무리 하셨나요? 이런 뜻이죠. Hey, yes, it was really good. 이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Okay. 자, 이 home이 뭐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죠. My home 할 때 home의 뜻하고 go home 할 때 home의 뜻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르죠. 하나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하나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home의 두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냐? 됐습니까? Yes, please. Yes, please 했으니까 뭐 해달라고 요청한 거죠. 뭐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지 내용 봐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나오고 있죠.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의 뜻은 내일까지 뜻이죠. 언제 언제까지 할 때는 by를 쓸 수도 있고 딴 거를 쓸 수도 있죠. 힌트는 you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인데 근데 여기는 you로 시작하는 그 녀석을 쓰면 안 됩니다. 잘못된 표현이 되고요. 왜 you로 시작하는 그 녀석이 아닌 by를 써야 되는가 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excuse me 하는 것과 하고 excuse me 하는 건 다르다 했는데 여기 물음표를 넣어서 excuse me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자, excuse me 하면 무슨 뜻이냐? 당신이 하는 말을 잘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라는 뜻입니다. Excuse me, can you say that again?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요. 대화 파트 시험 문제 종류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색한 것을 골라라라는 문제에 여기다가 이거에다 원래는 이렇게 물음표가 없어야 되는데 물음표 넣어놓고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어. 뭐라고요?가 아니잖아. 실례합니다가 돼야 되죠. 여기 절대로 물음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물음표가 있으면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되고, Excuse me라고 읽어야 되고, 뜻은 뭐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지금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가 아니죠. 실례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뭐다? 직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밀 이런 말이 나오니까 장소는 어디다? 장소는 당연히 레스토랑트죠. 식당에서 여자가 직원입니다. 직원이 와서 Excuse me,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식사를 마무리하신 건가요?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숙어 먼저 한번 익혀보면 뭐뭐를 마무리하다라는 숙어는 뭐다? 그렇죠. Be finished with이겠죠. 그러니까 I finish my homework 대신에 I am finished with my homework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 finish my homework. 나는 I finish. 나는 끝마친다. My homework. 나의 숙제를. I am finished with my homework도 같은 표현이 된다는 얘기고요. 원래는 Did you finish your meal? 이좀더 깔끔한 표현이겠죠. Did you finish your meal? 자, 여기에 with 뒤에다가 it을 문법적으로 알맞은 형태로 넣으라. 그러면 are you finished with? 그렇죠. eating your meal이겠죠. 됐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동명사만 가능하다는 거. Are you finished with eating your meal? 식사하는 것을 원래 to it도 식사하는 것이 될수 있고 eating도 식사하는 것이 될수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는 to 부정사 쓸 수가 없다. Did you finish eating your meal? Finish는 누구처럼? 처럼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진 녀석이죠. 그래서 Did you finish를 써도 Did you finish eating your meal? 이렇게 하겠죠. Did you finish eating your meal?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오케이.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면 it에 대한 얘기 뭐 아무거나 해주세요. 이 세대한 얘기 아무거나 해주세요. My meal 대신 왔던 얘기는 얘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 녀석이다. 인칭 대명사고 that was really good 된다 안 된다. 대신에 this 된다 안 된다. 된다. That was really good. 근데 this was 좀 어색하니까 that was really good. It was really good. My meal was really good. 됐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안 한다. 한다 됐습니까? 그것은 정말 좋았어요. 오케이. 좋았으면 안 남겨야지. 왜 남겼어?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home은 집입니까? 집으로입니까? 오케이. Go home입니까? My home입니까? Go home이죠. 학교 가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Go to school이죠. Go 뒤에 필요한 건 뭔데?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그러니까 go to school을 해야만 돼. Go school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지만 home은 무슨 뭐를 할 필요가 없다. To home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녀석이죠. 왜냐하면 얘가 무슨 뜻도 있기 때문에 to home의 뜻도 home으로서 충분히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게 뭐냐면 take A to B예요. take A to B. take A to B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 take A to B. 그렇죠. take A B. A to B 하면 A를 B에게 가져가다, 데려다 주다라는 뜻으로 할때 쓰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home이 왔기 때문에 to home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만약에 your house였으면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to your house라고 해야만 되겠죠. 그러니까 home이 있기 때문에 to는 필요 없다. 예, 그래서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됐습니까? 원하는 거 묻고 있죠. Yes, please 했으니까 뭐 해달라? 그렇죠. 남은 음식 뭐 해달라? 부탁해달라. Yes, please 한 다음에 그렇다면 영어로 덧붙일 수 있는 말은 Please pack the leftovers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또는 Please wrap the leftovers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포장하다가 뭐였더라? wrap 이었죠. Please wrap the leftovers. 남은 음식 좀 포장해주세요. 자, 당부학입니다.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뭐 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죠. 내일까지 남은 음식 먹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to eat the leftovers는 미래에 할 일이야? 과거에 할 일이야? 미래에 할 일이죠. eat의 형태는 to eat만 가능합니까? eating도 가능합니까? 만 가능한데 문법적으로는 둘 다 올 수 있지만 의미 때문에 그래서 forget은 try처럼 to도 올 수 있고 doing도 올 수 있다. 문법적으로는 된다. 하지만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잊지 마라 할 때는 don't forget to do 밖에 안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같은 표현 Remember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말고 네. 자, 여기 동사가 보이죠. 그렇죠? 근데 that을 썼으면 주어 동사를 다 써야 되죠. That you should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Let me remind. 제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 당신에게 that 이하라는 것을 당신이 내일까지는 드셔야 한다라는 것을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것도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확실히 하세요 B 확실히 하세요 Be sure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Be sure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상대방에게 당부하는 표현 중에 모두 있다 Be sure to do 됐습니까? Be sure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오케이. 자, 그래서 장소는 어디고? 레스토랑트고 여자는 직원, 남자는 손님. 됐습니까? 그래서 실례합니다입니다. 뭐라고요? 아니고요. Excuse me. Are you finished with your 식사 다 하셨나요를 be finished with로 썼습니다.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그랬더니 yes, my meal was really good. 평가하고 있죠. 됐습니까? 식사 평가했어요. 정말 좋았어요. 시제는 먹고 났으니까 과거 시제로겠습니다. 근데 보아하니 음식이 지금 남아있는 거야. Do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 가져가고 싶냐? 집으로. 집에 가져가고 싶다 했죠. Yes, please wrap the leftovers. 포장 좀 해주세요. Don't forget to eat. 그래서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니까? 내일까지니까. 당부하고 싶습니다. 꼭 드세요. 드셔야 하는 거 있지만 Don't forget to eat the leftovers by tomorrow. 내일까지 드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워먼이었다, 맨이었다. 워먼의 직업이 뭐길래? 직원이고 장소는? 오케이, 레스토랑트죠. 오케이, 그래서 워먼이 먼저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겠냐? 실례합니다. 뭐라고요? 말고요. 실례합니다. 식사 다 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수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Okay, are you finished with your meal?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 먹었다고 얘기한 다음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았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Yes It was really good Okay, the meal was really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음식이 남아있어. 그래서 넌 원하냐? 무엇을 가져가는 거? 남은 음식 가져가는 거? 어디로 집으로?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가져가고 싶니? 웨어 홈 됐습니까? 투홈할 필요 없는 고투홈 아니고 홈 하듯이 고홈 하듯이 You want to take the leftovers home? 그랬더니 Yes, please 됐습니까? 그래서 Yes, please, please 뭐 해주세요? Very good. 아니요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말 남은 음식 뭐 해주세요? 남은 음식 포장해 주세요. The leftovers. Please wrap the leftovers. 당부합니다. 잊지 말라고. 뭐 하는 거 잊지 말라고? 먹는 거. 뭐를 먹는 거? 언제까지? 오케이. 그래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직원이 할 일, 대화가 끝난 다음에 직원이 할 일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보이와 걸 계속해서 당부하기 잊지 말라고 당부하기가 어딘가 들어있겠죠. 자, 보이가 먼저 뭘 물어보는 것 같네요. 그쵸? 뭐 묻고 있다? 계획 묻고 있죠. 오케이. 보이가 말합니다. 뭐래요?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 break? Winter break. 이번 겨울 뭐 break, vacation 이런 뜻이죠. 겨울 방학을 위한 너의 계획 뭐냐? 그랬더니 I'm going to go to Hong Kong with my parents. 부모님과 함께 홍콩에 갈 계획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뭐 해외여행 할 계획이니까 남자의 반응이 이렇겠네요.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계획 묻기 또 나왔죠? 남자애가 지금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말했는데 둘다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계획을 묻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거기서 뭐할 계획인데?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곧 있구나. On Amusement Park. 홍콩에 있는 유명한 Amusement Park가 뭐죠? 그렇죠. 디즈니랜드 가려고 하고 좀. I'm also going to try all kinds of food. 예, 나는 또뭐 Amusement 놀이공원에 갈 계획이고, 그리고 또한 모든 종류의 음식을 다 한번 맛볼 예정이다. 오케이. 그래서 계획을 다 폈고요. 그것들이 보이의 반응이 됐습니까? 오케이. 딤섬은 뭐처럼 생겼어요? 만두처럼 중국식 만두를 딤섬이라 그러죠. 홍콩 딤섬 유명하니까. 그래서 꼭 딤섬 먹어보는 거 잊지 마라. Don't forget to try some 딤섬.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광펜 칠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칠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전치사 좀 챙겨 엄마야. 색깔이 왜안 바뀌어? 펜을 바꿔줬어요. 너왜 이러냐? 또 메모리가 딸리냐 너? 너좀 내려오고 너좀 내려와봐. 오케이. 그래서 계획 묻는 아씨 어디가 터치되고 있는 느낌인데? 엉뚱한데? 잠깐만요. 닫았다가 열겠습니다. 필요 없는 거좀 닫고요. 닫았고 딴 거는 다 필요한데. 오케이. 그래서 계획 묻는 다양한 표현 중에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이게 plan for 이런 표현도 그다음에 break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여기 브레이크가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는데 이건 뭔 뜻이다. 뭐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빚이시니까 그쵸? 빚이시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계획 말하기. 자, I'm going to visit이라고 해도 되지만 my 똑같은 얘기를 my plan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 되죠. 그러니까 my plan으로 똑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 거냐. 다음에 윗의 세 가지 뜻 뭐가 있더라.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이것도 한번 윗의 다양한 뜻. 플라워가 뭐예요? 밀가루죠. 그래서 나는 거기 간다. 나의 엄마와 함께.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girlfriend. 이 뜻은? 여자아이는 나의 여자친구다. With long hair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죠. 그 다음에 I made this pizza. 내가 이 피자를 만들었다. With the flour. 그 밀가루를 사용해서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도구의 전치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소유의 전치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누구누구와 함께 라는 방법의 전치사죠. 어떤 방법으로 거기 갔다 엄마랑 같이 갔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를 소유하고 있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소녀. 뭐 그래서 뭐 요런 뜻일 때 이런 뜻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The girl who has long hair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이럴 때는 소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방법, 도구,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무엇무엇으로, 밀가루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세 가지 윗이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나의 부모님과 함께입니다. 친구랑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족 여행 갈 거란 얘기 했어요, 지금. 내용 파악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 뭐 대시 왔냐고요. 여기는 S가 왜 붙어 있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을 U로 하면 어떻게 될까? That sounds exciting. 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주어는 U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계획 묶기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ere? There가 뭐 대신 왔는지. Ther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 써와 있죠?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 너 거기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그럼 얘가 뭐 대신 왔는지는 Where에 대한 대답답게 뭐 대신 왔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Okay. I'm going to go to an amusement park. 그래서 나는 놀이공원에 갈 계획이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also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한 가지 계획만 있지 않으니까 also를 쓰는 거. 난 또한 try 해볼 계획이다. What kind of food? 모든 종류의 음식을. 자, kind가 친절한 아니 친절한이 아니고 종류란 뜻일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까? 셀 수 없는 명사입니까? 셀 수 있으니까 여기 S가 붙어있고 복수의 표현이죠. 바꿔 쓸 수 있는 종류란 뜻을 가진 S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고요. T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죠. 그 다음에 food 셀 수 없죠. 없습니다. food는 뭐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셀 수 있는 형태로 쓰이기도 하고 셀 수 없는 형태로 쓰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음식이란 뜻일 때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해서 문장 속에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음식을.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t을 넣고 싶으면 it이 그냥 들어갈 수는 없겠죠. it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don't forget to try some dim sum에 여기도 it을 넣는다면 어떤 형태로 집어넣어야 되냐.
그래서 딤섬 좀 먹어보는 것도 잊지 말아라. 딤섬 꼭 먹어봐라.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표현 Don't forget to 동사 원형이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 브레이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브레이크의 뜻은 방학이란 뜻이죠.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vacation이죠. 바카티온. winter vacation. 오케이, 그래서 뭐 let's have a break. 이건 무슨 뜻이야? Let's have a break. 우리 좀 쉬자. break 휴식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휴식이란 뜻으로부터 방학이란 뜻까지 가지게 된 거예요. 휴식이란 뜻이죠. 그 외에도 뭐 부수다라는 동사도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는 겨울 방학을, 자, 그다음에 뭐뭐를 위한 계획할 때 전치사 뭐 쓴다? plan for 써야 된다. plan for 뭐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이번 주말 계획이 궁금하면 what's your plan for this weekend 뭐 이런 식으로 쓰이고, 이번에 겨울 방학에 계획이 궁금하니까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이렇게 하고 있고, 전치사 for 챙겨 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똑같은 표현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break 맞죠? 뭐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언제? This winter break. 이번 겨울 방학 때뭐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됐습니까? What's your plan for? 그래서 plan이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동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너의 계획 이런 뜻의 명사로 쓰였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I'm going to visit 똑같은 표현은 my plan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I'm going to visit 홍콩 with my parents를 my plan is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냐 내 계획은 이다 라고 그랬죠. 남아있는 건 부모님과 함께 홍콩 방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my plan is 홍콩을 방문하다, 비지 홍콩. 홍콩 방문하는 것.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그러면, my plan is visiting은 되나요, 안 되나요? 왜안 됩니까? 자, 그럼 이렇게 문법적으로 해볼까? 자, 그러면 얘는 to 부정사네요? 투 부정사 명형부 명사적입니까 형사적입니까 부사적입니까 명사적이죠. 그러면 명사적이면 무슨 어인지 따지죠. 이게 무슨 어예요? 보어죠. 그러면 비지팅 될까 안 될까? 되죠. My plan is visiting Hong Kong with my parents. My plan is visiting Hong Kong with my parents. I'm going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했어. 여기에 비지시니까 여기 절대로 비지 뭐 홍콩 하면 절대로 안 됩니까? 비지 투 홍콩 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근데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I'm going to go를 썼다면 I'm going to go to Hong Kong with my parents 해야 되죠. Visit Korea, go to Korea 뭐 이런 얘기 했었죠. Enter the room 해야 된다 했다 했었죠. Visit처럼 enter는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된다. Marry with me 하면 안 된다. Marry me다 뭐 이런 얘기 쭉 시리즈로 얘기한 적 있죠. 그 얘기였습니다. I'm going to visit Hong Kong with my parents. 내용 파악, 부모님과 함께 무엇을 방문할 계획이다? 홍콩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거다,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that sounds exciting 해서 that에 대한 얘기 해보면, that은 뭐 대신 왔습니까? 그쵸. 부모님과 함께 홍콩 방문하는 것 대신 왔죠. 그러면 영어로는 뭐 대신 왔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That you will visit your parents, that you will visit Hong Kong with your parents sounds exciting. 대신 오고요. 그거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that보단 길어지긴 하지만. 자, 부모님과 함께 홍콩 방문하다가 재미있게 들린다는 아니요. 부모님과 함께 홍콩 방문하는 것이 재미있게 들린다죠. 그럼 that은 뭐 되시고 왔겠다. 그렇죠. To visit Hong Kong with your parents sounds exciting. 또는 visiting Hong Kong with your parents sounds exciting. 맞습니까? 자, 그거는 뭐 크게 필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Visiting Hong Kong with your parents sounds exciting. 부모님과 함께 홍콩 방문하는 것이 재미있게 들린다. 신나게 들린다. 사운드에 S가 들어있는 이유는 일단 여기에서 사운드의 뜻은 뭐고? 그러면 동사죠. 그래서 이 S는 복수형입니까? 동사에 does 들어있는 겁니까? does가 들어있는 현재 시제를 하려고 주어가 3인칭 단수 is죠. 그렇죠? 그래서 여긴 does가 꼭 들어있어야 되겠죠. 흔히 that은 생략하고 sounds excitin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exciting은 형용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신나게 하는 이란 뜻입니까? 신나게 하는 것입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뭐다? 이란 말은 얘가 현재 분사란 얘기죠. 됐습니까? That is exciting. 됐습니까? 그거 재밌겠다. excite의 뜻이 신나게 만들다니까. 그것이 신나게 하는 듯,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것이 신나게 하는 듯 들린다고요? 그거 우리말스럽게 하면 신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근데 똑같은 표현을 you로 하면, 우리말로 먼저 해볼까요? 너는, 일단 우리말로 먼저 적어보세요. 이런 거죠. 그쵸? 너는 신날 게 틀림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얘기를 할때 쓰는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준 적이 있었어.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게 뭐였더라? 그쵸? 그러면, 이 표현, That sounds exciting을 똑같은 표현을 you로 시작하면 you. 자, 두 군데 틀렸습니다. 그래. You 입장에서 excite 하는 거야, excite 다한 거야. 그래서 이거 보고 뭐라 그러냐? 조동사 있는 수동태네요, 이거. You must be excited. 됐습니까? 조동사 뒤에는 뭐의 무슨 형?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고요. excited는 excite의 몇 번째 녀석이니까 뭐 바뀌면 무슨 시?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써야지 동사처럼 써먹을 수가 있죠. 됐습니까? You must be excited. That sounds excit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g 형태는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이란 뜻이고요. ed형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란 뜻에 입장 바뀐 어떤 시죠. excited의 뜻이 신나게 만들다니까. 너는 신나게 만드는 걸 당했음에 틀림없어 라는 수동태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에서 there 대신에 뭘 써도 될까? 오케이. 홍콩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What are you going to do in Hong Kong? What are you going to do in Hong Kong? 홍콩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계획 묻기 또 나왔고요. What is your plan in Hong Kong? 홍콩에서의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몇 가지 계획이 있다?
두 가지 계획. 뭐할 거이고, 어뮤즈먼트 파크를 요거 한 단어로 바꾸면 I'm going to. 한 단어로 바꾸면 I'm going to visit an amusement park. 뻔하죠? 됐습니까? go는 뒤에 where가 필요하고요. visit은 뒤에 what이 와야 돼요. 엔터처럼 엔터 더룸 하듯이. I'm also 또한 going to try. 자, 여기 is을 의미와 문법에 맞게 알맞은 형태로서는 어떤 형태다? I'm also going to. 이슬 문법적으로 알맞은 형태로 I'm going to. 그렇죠. I'm going to try eating. To eat 됩니까? try의 뜻이 뭐가 돼야 되므로 노력하답니까? 시험삼아 해보답니까? 그래서 I'm going to try eating. 여기도 마찬가지. Don't forget to try eating. 김선.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잊지 마 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거 잊지 마 줘. 자, 그 다음에 kind가 여기서는 종류란 뜻이고, 종류란 뜻일 때는 모든 종류들이라고 해서 all books, books money? all books만 되나요? all the money도 되죠. 됐습니까? some처럼 some books, some money 되듯이 all 뒤에 셀수 있으면 복수형, 셀수 없는 명사도 쓸 수가 있다. 근데 kind의 뜻이 종류란 뜻일 때는 셀수 있는 명사이므로 이와 같이 복수형으로 써야 되고, 바꿔 쓸수 있는 건 일단 all types of food가 있죠. 그 다음에 또 S로 시작하는 all sorts of food도 있죠. 모든 종류의 음식들, all types of food, all sorts of food. 모든 종류의 음식을 한번 먹어볼 계획이야. Okay, don't forget to try. 1인 썸 딤섬. 딤섬이 어디에서 유명하니까? 홍콩에서 유명하니까 딤섬도 꼭 와라. 딤섬 셀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얘는 복수형입니다. 지금 영어 입장에서 외로우기 때문에 딤섬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거 remember to try 말고 Let me remind you should be 자, remind A, B라는 구조를 써야 돼. 됐습니까? 여기에 새로운 토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새로운 토막이 나와요. That it 아, you should try some dim sum. 됐습니까?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ry some dim sum. 이상한 규칙이 많다, 그치, 영화에.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ry some dim sum. 자, 그래서 첫 단계 자세히 돋보기에서 들여다보기 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나무를 자세히 봤으니까 이제 숲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애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자아이 언제 무엇을 물어봐? 방학 계획을 물어봐요. What's your plan for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 묻는 방법이 있는데, What's your plan for your winter break? 그리고 vacation 대신에 break를 쓴 점도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plan for 전치사 챙기라 했죠. For. 그랬더니 친구랑 같이 간답니까? 사촌이랑 같이 간답니까? 다 아니죠. 부모님과 함께 홍콩을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가족 여행 간다고 하는 거죠.
가족 여행으로 어디 갈 계획이다? 홍콩 갈 계획이라는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애는 당연히 방향이 부러워하면서 재밌을 것 같다. That sounds exciting. You must be excited. 그 다음에 또 계획 또 물어봐요. What are you going to do?를 써서 What are you going to do in Hong Kong? 홍콩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두 가지. 홍콩의 유명한 디즈니랜드 방문할 계획이고 또한 홍콩의 음식이 유명하니까 음식 싹 다 먹어볼 거야. 그러니까 I'm going to go to an amusement park. I'm also going to try eating all kinds of food. 그랬더니 좋구나. Don't forget to try. 홍콩에 유명한 음식 뭐 있으니까 딤섬 있으니까 딤섬 꼭 먹어봐라라고 잊지 말라고 당부하기. Be sure to try some dim sum. 그러니까 만나 봅시다. 먼저 말하는 애는 누구였더라? 보이였죠. 여자아이의 언제 무엇을 물어봐? 그렇죠. 그럼 가볼까요?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그랬더니 나는 고할 계획이래요. 비지스 할 계획이래요. 비지스 할 계획이니까 뭐 없이 누구랑 무엇을 방문할 겸 홍콩 방문할 거래 줘. 그럼 준비됐으니까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What? 됐습니까? I'm going to go to Hong Kong with my parents. 그러니까 남자의 반응이 너는 신난 게 틀림없어 대신에 그거 참 재밌게 들린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계획 또 물어봐. 거기에서 뭐 할 계획이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sounds good. 또는 E로 시작하는 Okay. Visiting Hong Kong with your parents sounds exciting. 계획 묶기 What are you going to go? Going to 뭘 할 거냐고요? What are you going to do in Hong Kong? 맞습니까? 두 가지의 홍콩 디즈니랜드 방문할 계획이고 모든 종류의 홍콩 음식이 유명하니까 모든 음식을 트라이 해볼 계획이다. 또한 역시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to. I'm also going to try eating all kinds of food. 됐습니까? 그래서 좋구나. 그 다음 당부하기. 뭐 먹어보는 거 잊지 마. 딤섬 먹어보는 거 잊지 마. 그래서 good. 오케이. 시험삼아 먹어보는 거 잊지 마. 썸 딤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 뭐. 쭉 보겠습니다. Communicate. 이제는 뭐가 다 나올 거냐.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겠죠. 됐습니까? 대화하는 사람은 유리와 제이든 둘만 있나요? 유리와 제이든 둘만 있네요. 가끔씩 셋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먼저 유리가 먼저 제이든에게 말을 겁니다. 제이든 표정이 어떤 모양이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What's wrong, Jayden? 그랬죠? 그랬더니 제이든 말이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살겠죠. 그러니까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오케이. 그랬더니 여기 좀 좀 이따 뭐 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대답이 What do you have to do? 됐습니까? 뭐 해야 되는데? 의무 묻고 있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의무 답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의무를 답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방법 이렇게 해도 의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제이든이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됐습니까? Hey, what do you have to do?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아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나죠. 제이든 입장에서는.
됐습니까? 제이든 이것 때문에 막 끙끙 앓고 있는데 유리가 좀 재수없게 답을 하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케이, that's easy.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That's easy.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들의 반응이 오케이, oh, I think I've heard that too. 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Then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Oh, I think I've heard that too. Then I can stop using paper cups. 오케이. Okay. 또 유리의 반응이 dry off your hands. Yes, you can also use just one paper towel to dry off your hands. 그렇지.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든이의 반응이 조금 이런 좀뭐 예상했던 반응하고 다르네요. 오케이. 너무했죠, 사실은. Just one paper towel 했으니까. 그래서 제이든 반응이 오케이. That's impossible.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가 뭐라고 답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당부하는 표현이 나오고 슬슬 나올 것 같죠? 그래서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your paper towel, then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오케이. 그랬더니 오케이. Oh, that's a good idea, Yuri. I will try that next time. 오케이. 그래서 유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 10 times. Oh, that's a good idea, Yuri. I will try that. Next time, good. Just don't forget to shake your hands at least 10 times. 됐습니까? 자, 그러면 대충 어디에 막 형광펜이 칠해질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형광펜 칠할 게좀 많아요. 대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트 부분이 제일 어렵긴 한데, 다른 부분에 보다는 뭐좀더 내용이 좀더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이든 표정이 어떤 게 틀림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우리가 뭘 봤으니까? What's wrong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바꿔 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 이미 알고 있죠. What's wrong, 제이든? 오케이, 그 다음에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뒤에 무슨 말을 더 넣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더 넣고 나서 이제 다른 문법하고 연결을 시도하겠죠. 여기다가 뭘 넣을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거하고 사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할것 같죠.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오케이. 그러니까 내 과학 숙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어찌 어렵답니까? 너무 아니 매운 거 아니죠? 너무 어렵죠. 맞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what do you have to do? 뭐를 해야 되는데 뭐 여기에 덧붙일 말은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What do you have to do for your science homework? 그 말이죠. What do you have to do for your science homework? 너의 과학 숙제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What do you have to do for your science homework?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일단 요 부분 뭐 표현하기죠. 그러니까 뭐 표현하기. 뭐 표현하기 했더니 이런 식으로 또 같은 걸 표현하고 있죠. I need to find. 맞습니까?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 해석 이런 것들. 그 다음에 a way to save trees. 여기에 to save trees.
명형부 따져봐야 될 녀석이죠. 2 뒤에 동사 원형과 있으니까. I need to find a way to save trees. 그리고 얘가 그세 가지 명형부 중에 뭐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바꿔 쓸수 있는 또 다른 문법과 연결을 얘기하겠죠. 그쵸? 아, 그거는 근데 네가 아직 안 배운 거라서 하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that's easy에서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at's not difficult. That's not hard. That's easy. That's simple. 오케이. 그 다음에 I've heard that. 뭐, 이래서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죠. We can save trees. 우리가. 자, it can이 능력이냐, 허락이냐, 요청이냐. 이런 얘기는 하겠죠. can의 종류가 능력이면 뭐로 바꿀 수 있고, 허락이면 뭐로 바꿀 수 있고, 요청이면 뭐로 바꿀 수 오케이. 그 다음에 save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Save me. Save the file. Save trees, save money. 뜻이 각각 조금씩 달라지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y using less paper에서는 by doing 이라는 표현. by doing. 자, 그래서 by using less paper. 아, 여기도 못 끊어있기 표시하면,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이렇게 되고요. by using less pap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by doing은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랑 반대되는 표현. 자, by using less paper 해석하면 종이를 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나무를 뭐할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세이브 할수 있다. 뭐 절약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나무를 구할 수 있어.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 수단입니다. 수단 표현. 수단 표현할 때 by doing 쓰는데요. 이거 반대되는 게 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뭐뭐 함으로써 뭐할수 있다라는 거에 반대 표현은 뭐뭐 하지 않고서가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함으로써는 by doing인데 뭐뭐 하지 않고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면 지금 머릿속에서 꺼내면 되고요. 생각해 보시고요.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뭐뭐. 그 다음에 여기 less는 뭔가의 무슨 급이죠? 됐습니까? 알고 있을 거고요. 페이퍼 셀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여기는 놔뒀는데 I've heard that 할때 놔뒀는데 이번엔 여기는 없었죠. 됐습니까? I think that. I've heard that too. 뭐 that 뭐야? that 뻔한 거 잠깐 얘기할 거고 뭐. 그럼 요렇게 같이 요렇게 비교하는 거 좋겠다.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이 that을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 이미 답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that의 뜻세 가지. that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중학생 또는 뭐 고등학생까지 마찬가지 세 가지 뜻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세 가지 뜻 중에서 여기서 무슨 뜻이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하고, 전에도 설명한 적 있고,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거 하나 보이는데요.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에선 얘가 왜이 형태에 예외야만 하는지에 대한 얘기. 자, 해석하면, 내가 그런 얘기 들어본 적, 나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 들어본 적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내가 그냥 뭐할수 있겠다? 그만할 수 있겠다. 종이컵 사용하는 것을. 됐습니까? 나 이제 종이컵 더 이상 사용 안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맞아 해놓고, 여기 또 뭐가 나왔냐면, 올수가 나왔어. 올수가 나왔으니까, 얘가 지금 이 앞에서 제이든이 나무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처음 얘기한 거죠. 그쵸? 내용 파악 여기 살짝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원래 나중에 하는 거지만 지금 유리가 무슨 얘기 한 적이 있냐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나무를 구할 수 있는데 종이를 덜 사용함으로써 나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 했어. 그러니까 지금 유리가 얘기한 게 하나의 큰걸 얘기했어. 종이를 덜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종이를 덜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얘기한 거고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으니까. 됐습니까? 구체적인 종이를 덜 사용하면서 나무를 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뭐? 종이컵 사용 중단하기. 두 번째, 뭐를 적게 사용하기?
종이 타월 적게 사용하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제이든이 종이컵 안 쓰는 거 얘기했으니까 제이 유리가 추가적으로 하려니까 울소를 그랬지 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되게 자린고비 알죠? 자린고비 스크루지 같은 방법이죠. 종이 타월 또딱한 장만 사용해서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to 부정사 나왔으니까 명형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dry off를 보는 순간 내 눈이 어디로 가냐면 your hands로 가죠. 그쵸? dry off를 보는 순간 왜 your hands에 눈이 가냐 하면 좀 이따가 어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맞습니까? 어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that's impossible 나왔어요. 됐습니까? that's impossible.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 that's impossible하고 똑같은 얘기를 I로 시작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need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페이퍼 셀 수? 페이퍼 돌아가서 페이퍼 셀 수? 없지만 페이퍼 타월은 당연히 셀 수가 있는 거죠. 페이퍼 타월의 뜻이 뭐길래 종이 수건이죠. 너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수건 한 장, 수건 두장할수 있죠. 자, 요 표현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최소한 두장 내지 세 장의 종이 페이퍼 타월 뭐 이렇게 해석하면 페이퍼 타월 우리말스러운 뭐가 있나? 종이 수건, 종이 타월 뭐. 그래서 at least에 대한 이거는 뭐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해 할때 at least two or three 최소한 두세 장할때 at least two or three 뭐 여기에 and가 들어 있으면 틀렸다는 것은 눈치챌 수 있겠죠. 최소한 두 장이나 세 장이니까 at least two and three가 아니죠. at least two or three 페이퍼 그다음에 two not three 같은 one 이상의 숫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따라가줘야죠. 그러니까 towels. 오케이 그 다음에 just shake your hands 그냥 뭐 해라 손좀 이렇게 막 탈탈탈 털으란 말이죠. 그러니까 손을 흔들어라 말은 손을 털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before를 보는 순간 얘의 형태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겠죠. 네가 종이 타월을 사용하기 전에 그냥 손좀 털어주면 돼. Just shake your hands before you use a paper towel. Then 세 가지 뜻 중에 뭐냐라는 거. 그러면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한 장이면 어떻고 어떤 이상이다. 충분한 거 이상이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one is more than enough. 한 장의 종이 타월이면 어떨 것이다. 충분한 것 이상이다. One is more than enough. One is 아니고 will 넣네요.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한 장이면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 자,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다란 표현. More than enough. 통째로. 여기 통째로 외워야 될게몇개 있어. 최소한 두세 장. At least two or three paper towels.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한 장이면 충분하고도 남을 거야.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됐습니까? 한 장이면 충분하고도 남을 거야. One will be more than enough. 통째로 좀 외워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oh, that's a good idea. 뭐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I will try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내가 다음번에 한번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표현 중에 아직 안 나왔던 거 내가 들어본 적 있다는 나왔죠. I've heard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부하기 Don't forget to shake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최소한 또 나와 at least 10 times. 자, 이거를 최소한 10시간이라고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되죠, 당연히. 됐습니까? 그럼 최소한 10시간이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그쵸? 최소한 10시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타임의 뜻이 이런 뜻, 1번 뜻도 있고 2번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그래서 얘 뜻은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셀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제이든 표정 그려주면 좋겠죠. 제이든 표정이 어떻다? 이런 표정이죠. 그래서 유리가 뭐라고 그러고 있다? What's wrong? 바꿔 쓸수 있는 거? 뭐가 문제니?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o you? 뭐 그런 것도 가능은 한데. 또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이런 거 있죠? What's the matter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제이든. 그러니까 상담왕에 자 이거 안부 묻기는 맞는데요. 안부 묻는 표현으로는 이거 말고 How are you 같은 것도 있죠. 됐습니까? 하지만 How are you는 그냥 뭐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잘 모르겠대. 뭐, 잘 지냈니? 어떻게 지내? 이런 느낌이고요. 이건 상대방 표정이 어떠니까? 좋지 않으니까.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나쁜 일이 있을 거다. 오케이. 나쁜 일이 있을 거다. 이때 묻는 안부 묻기죠. How are you는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What's wrong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거의 상대방에게 Is something wrong? 이런 거 배웠습니까? Is something wrong?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you? 이런 것도 있었어요.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상대방이 안부가 안색이 좋지 않을 때 묻는 안부 묻기는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What happened? 이런 것도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자, 나의 과학 숙제가 너무 어렵다. To do it 할까 말까? To do it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하면 어쨌든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나의 과학 숙제가 너무 어렵다. 뭐 하기에? 하기에. 자, 그러면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to do 하고 같은 표현 배웠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뭐다? 그렇죠. So difficult that 어떻게 할까? It 할까 말까? 해야 됩니다. That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고요. 접속사기 때문에. 여기는 반대로 it을 하면 안 됩니다. My science homework is too difficult to do. My science homework is so difficult. 너무 어려워. That 그래서 I can't do the science homework. 그걸 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to 용법을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수 있죠. 원인과 결과도 똑같이. 나의 과학 숙제가 너무 어려운 것이 원인. 그래서 할 수, 그 결과적으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표현 됐습니까? 오 눈치 잘 챘고요. 이슬 쓸지 말지도 잘 했습니다. 됐습니까? 열심히 복습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What do you have to do?는 의무 표현하기라 했죠. Have to. 오케이. 그래서 그 의무를 물어봤으니까 I need to find고 당연히 뭐 I have to find고요. 그 다음에 need to나 have to는 조동사 뭐로 바꿔 쓸수 있었더라? 그렇죠. I must find 였죠. I must find. 난 찾아야만 돼. should하고는 뭐 우리말 해석은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느낌은 달라진다 했습니다. should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라면 must는 뭐안 하면은 어떤 뭐 벌을 받는다든지 벌금을 내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때 must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should는 뭐 한국 사람들한테 should가 참 많죠. 윗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써야만 한다. 내가 막 반말했어. 그렇죠? 벌금 500만 원 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슈드고요. 뭐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규칙을 어긴다던가 벌금을 내야 되는 건 머스트로 표현한대. 뭐 이때 숙제에 대한 얘기니까 I need to find.
I have to find, I must find a way to save tree. To save tree is 명형부.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맞는 정답률이 좀 높아지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하기 위한 나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돼. 그러니까 난 방법을 찾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to save trees 하기 위한 way.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청소년 용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앞에 꾸밀 맞는 명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고요. 우리말과 다른 점은 얘들은 영어 어떤 시 우리는 어떤 시가 절대로 뒤로 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쓰면 나는 나무를 구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쓰죠. 아, 우리말은 항상 얘를 먼저 씁니다. 절대로 뒤로 갈 일이 없어. 하지만 영어는 길어지면 뒤로 간다. 예, 그래서 that's easy. 그러면 that은 우리말로 접근하면 나무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니까 to find a way to save trees라 또는 finding a way to save trees 대신 왔습니다. 얘를 이렇게 잡아오면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To save, to find a way to save trees is easy. 나무 구하는 방법을 찾기는 쉬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that끼리 비교해보자 했죠. 됐습니까? 이 that은 생략할 수 I've heard 있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했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했어. in that 무슨 절을 끌고 다닌다? 목적어를 끌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지만 그 밑에 있는 that은 뭐기 때문에 지시 대명사죠. 생략할 수 없죠. 얘는 괄호할 수 있지만 얘는 괄호할 수 없다. I've heard we can save trees. 그리고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알고 있음 표현. I know.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I know that we can save trees.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그 다음에 save money 할 때 save의 뜻은? 일단 여기 save의 뜻은 구하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ve money 할 때 save의 뜻은? 저축하다, 절약하다, 적게 쓰다, 아껴 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ve the file. Did you save the file? 저장하다죠. 저장하다 라는 뜻일 때 S로 시작하는 같은 말은 store가 있었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Please help me. Please save me. 나 좀 구해주세요. 할 때 save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e can save trees. 우리는 나무를 구할 수 있다. 나무가 점점 이제 나무가 이제 자꾸 뭐 죽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뭐 사막화라든지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나무가 없어져서 그런 건데 그걸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캔에 대한 얘기 해보면 캔은 요청입니까? 허락입니까? 능력입니까? 요청 하면 can you help me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락 그러면 can I help you를 얘기하는 거고요. 능력이죠. 능력. 됐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다. I can swim 할 때 can입니다.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Are able to save죠. We are able to save trees. We are able to save trees. 우리 나무를 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 이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종이를 더 적은 종이를 영어스럽게 하면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되겠죠.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by using less paper. 오케이. 그래서 less는 뭐의 무슨 급이다? 리틀, 레스, 리스트고요. 여기에 지금 리스트도 많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리틀 북 북스 머니 한번 물어볼까요? 리틀 북 북스 머니? 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는 a few하고 a little 비교하는 문법에서 a few books밖에 안 됐고요. a little money밖에 안 됐어. 그 말은 a few는 many 같은 녀석이고 a little은 much 같은 녀석이란 얘기고 a few 뒤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가능하고 개수가 몇개 있음을 표현한다. a little은 뒤에 셀수 없는 명사만이 올수 있고 양이 약간 근데 a little은 약간 있는 긍정적이었고요. I have little money 하면 나는 돈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페이퍼 셀수 없으니까 리틀의 비교급 썼습니다. 그냥 종이를 적게 사용하여 함으로써 했으면 by using little paper인데 종이를 더 적게 사용함으로써 하려니까 by using less paper 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 뒤에 굳이 뭘 넣으라면 then, now를 넣을 수 있겠죠. 비교 표현이니까. 지금보다 종이를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than now. 지금보다 종이를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We can save, we are able to save trees. 우리는 나무에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됐습니까? 뭐뭐 함으로써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By doing. 그래서 use의 형태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전치사 뒤에 동명사 목적어 써야 되는 그 규칙 때문에. 자, 뭐뭐 함으로써가 by doing이며 반대되는 표현은 자, 요거 반대되는 표현 여기다 쓰면 종이를 덜 사용하지 않고서겠죠? 뭐뭐 하지 않고서 뭐뭐 함으로써는 by doing인데 뭐뭐 하지 않고서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뭘 쓰냐? without doing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by doing, 뭐뭐 하지 않고서 without doing. 하우롱 can you be in the water? 하우롱 can you be in the water? 내가 지금 방금 뭐라고 한 거지? 하우롱 can you be in the water? 너는 물속에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지 묻는 거죠. without breathing 하면 되겠죠. without breathing 무슨 뜻이겠다? 숨을 쉬지 않고서 breathe 하면 숨 쉬다기 때문에. 됐습니까? without doing 하면 뭐뭐 하지 않고서 By doing은 뭐뭐 함으로써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페이퍼까지가 how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 can we save trees? 우리가 나무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 By using less paper. 종이를 더 적은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들어본 적 있는데 우리가 나무를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 by using less paper 이게 큰 거라 했어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펄프가 나무에서 나오니까 종이를 적게 쓰면 펄프도 적게 필요하겠죠 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든이 한개그 중에 큰거 안에 한 가지 얘기했고 유리가 두 번째 거 얘가 얘기한 건 종이컵 덜 쓰기 얘가 얘기한 건 종이타월 덜 쓰기죠. 됐습니까? 종이컵도 그렇고 종이타월도 다 종이로 만드니까. 오케이. 그래서 유리가 큰거 던져줬더니 그 중에 이제 하나. I think I heard that. 나는 그말 들어본 적 있어. 여기 대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왔죠. I've heard that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too. 됐습니까? 오케이. Then은 여러 가지 뜻.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중에서 얘 뜻은 그러면이고요. 그렇다면 바꿔 쓸수 있는 건 if so죠. 더 길게 풀면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를 then으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의 뜻이 만약 우리가 종이를 덜 사용함으로써 나무를 구할 수 있다면 난 이렇게 할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If we can save trees by using less paper, I can just stop using paper cups.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형태에 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왜할 거냐 하면요. 내가 이런 문장을 보여준 적 있어.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장, 2번 문장 중에서 칭찬받을 만한 문장은?
그치? 이거 칭찬받는다고? 왜 아닌데? 이거 하면 엄마가 막 잔소리 하는데. 자, 내가 이 설명을 어떻게 했냐? stop이 뜻이 자세히 생각하면, 곰곰이 생각하면 stop의 뜻은 사실은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뜻도 있다. 그래서 stop의 뜻은, 자, 친구가 어디 가고 있는데 네가 stop 그랬으면 1번 뜻이죠. 그래서 이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stop의 두 번째 뜻은, 만약에 뭐 집에 언니가 있죠. 언니가 갑자기 네 방에 미쳐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막 어지르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네가 그때도 stop이라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면 stop 하면 언니가 이런 행동합니까? 아니죠. 그때 네가 stop이라고 했을 때 언니가 말을 들으면 이 뜻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난 무빙. 이 뜻은 난 무빙의 뜻이에요. 난 무. 넌 무브의 뜻이에요. 근데 얘는 영영풀이로 하면 얘는 이 뜻이고요. 얘 뜻은 퀵이란 말, 퀵.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무슨 얘기 했냐. 자, 이 뜻일 때, 이 뜻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뜻일 때, 뭐, 여기까지 썼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뒤에다가 말을 덧붙이면 이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이 무엇 집어넣을 수 있나요? 버스가 멈췄대. 여기다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을 수 있나요? 내가 지금 갑자기 뭐냐? 이 뜻일 때 이게 몇 형식 동사인지. 자, 이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은 버스가 멈췄대.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은 이 끝에야. 언제, 어디, 어떻게, 왜밖에 못 붙여. 영어로 하면 이 뜻 뒤에 붙일 수 있고 when, where, how, why밖에 못 붙여. 그러면 이 뜻일 때, 1번 뜻일 때 얘가 몇 형식 동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또 하면 이 뒤에는 목적어를 집어넣을 수 없단 말이야. 됐습니까? 또 stopped at the bus station at 7 o'clock. 버스가 멈췄습니다. 어디에? At the bus station. 버스 정류장에. At 7 o'clock. 몇 시에? 7시에. 이거밖에 못 온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벌써 뜻에서 나와 있어. 더 이상 하지 않다. 됐습니까? 자, 이 뜻일 때 퀵의 뜻이고 퀵하고 똑같은 뜻이고, 그러면 I stopped. 그렇죠? 아, 시험 기간이야. 시험 기간이야. 내가 오늘 한 12시간 공부했어. 그렇죠? 12시간 공부를 했으면 이제 공부하는 것을 그만하고 싶겠지. 오, 좀 쉬자. Let's have a break. 이러겠죠. I stopped it. 자, 그리고 이때는 이게 몇 형식 동사냐? 이건 3형식 동사란 말이야, 이 뜻일 때. 무엇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잖아. What에 대한 대답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뭔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요. stop의 성격이, 자, 이거 stop이라는 동사도 want 통에 넣을 거냐, enjoy 통에 넣을 거냐, try 통에 넣을 거냐, 아니면 뭐 like 통에 들어갈 거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stop은 이 표현도 되고 이 표현도 된다라 그러면 어떤 애들은 아 stop은 try 같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stop은 like 같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는 try 같지도 않고 like 같지도 않아. 얘는 누구 같다 그랬냐면 얘는 enjoy 같은 녀석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want 같은지 like 같은지 enjoy 같은지 try 같은지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자꾸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쳐다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뭔 짓을 하냐면요. 아, want 뒤에 뭐가 올수 있냐? 이 생각만 하는데. 그거에 대전제가 하나 있어. 내가 want 같냐, like 같냐, enjoy 같냐, try 같냐고 얘기하는 건 목적어로서 어떤 형태의 동사가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업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3형식 표현할 때 목적으로서 like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want는 to만 와야 된다. 뭐 의미를 설명하면 나는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할 때 want to밖에 안 된다. 뭐뭐 하는 것을 즐긴다. 뭘 즐기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일 때 동사가 오고 싶어. 스키 타다를 즐길 수는 없잖아. 스키 타다를 스키 타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what에 대한 대답을 바꿔야 되는데 enjoy 뒤에 오고 싶으면 I enjoy skiing밖에 안 된다. I enjoy to ski가 안 된다. 그 얘기야. 그리고 내가 스탑이 누구 같다고 했냐면 스탑이 인조이 같은 애지 절대로 트라이 같은 애가 아니라고 했어. 그럼 얘를 보고 왜 인조이 같다고 하냐면 인조이 같다는 얘기는 목적으로서는 얘밖에 못 가진다는 얘기고 그때 스탑의 뜻은 무슨 뜻이라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문장 I stop smoking은 앞만 길어봤자 얘는 이시란 말이야. 나는 그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면 대수대륙은 뭐 하는 거 담배 피우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얘는 난 담배 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 이것도 표현 가능하다면서요. 그래 이것도 가능해. 근데 이 뜻일 때는 이 스탑의 뜻이 무슨 뜻이라면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얘는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인데요. 자 투 스모크가 될 수 있는 뜻이 담배 피우는 거 담배 피우기 위하여 피워서 뭐 이렇게 뭐 의미로 접근하면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럼 여기의 뜻은 내가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내가 걸어가다가 그쵸? 길거리 막 돌아다니면 담배 피우면 되겠어? 길팡이냐? 그쵸? 그래서 얘는 뭐야?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야. why 내가 길을 가다가 뭐 차를 타고 가든지 뭐 하여튼 이동을 하다가 멈춘 이유야.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스모킹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stop이란 말이야. What do you stop? 하지만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 거야? Why do you stop이야. Why do you stop? 그래서 내가 뭐 온 가족이 아버지 담배 피셔 안 피셔? 그러면 뭐 어디 다 같이 이게 가다가 갑자기 아빠가 뭐 휴게소에 막 들러. 그쵸? 그 아빠가 뭐 기름도 충분하고 그런데 왜 여기서 멈춰?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그래야겠지. 그리고 이 2는 뭘 덧붙일 수 있다? 이걸 덧붙일 수 있다. 아, 나는 이동을 멈춘단 말이야. 무슨 의도로 담배 한 대 피우기 위해서 누가 엄마한테 잔소리 듣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스탑을 보고 내가 자, 스탑 뒤에 형태적으로는 to도 올 수 있고 to에도 올 수 있어. 근데 목적으로서 뭐뭐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할 때는 이 뜻은 이동을 멈춘다는 뜻이구나. 왜? 뭐 때문에? 뭐 하려는 의도로 더 이상 뭐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 잠깐 멈춰선다. 이 뜻이구나.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길게 설명했는데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게 지금 더 이상 내가 종이컵을 쓰겠단 말이야. 종이컵 쓰는 것을 안 하겠다는 얘기야. 종이컵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use의 형태는 빼박 뭐밖에 안 된다? using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때 stop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can just quit using paper cups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종이를 덜 사용함으로써 나무를 구할 수 있다면 그냥 나는 뭐 할 수 있겠다?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겠다. 뭐 하는 것을 종이컵 사용하 됐습니까? 여기 to use 오면 절대로 안 돼요. like도 try도 아니야. 이 뜻일 때는 시간이 오버되고 있네요. 그럼 더 할까요? 아니요. 피곤해요. 자, 스탑에 대해서 중요한 거 얘기했으니까 다음번에는 다행이가 나한테 설명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미리 왜 형광펜 칠해놨는지 아니면 또 중요한 표현들 통째로 외워야 될 것들 해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